직접 이사할 생각 없으셔? 아, 집은 항상 이제 지금 분양도 받으려고 하는데 올해 타이밍도 안 맞고 또 할 때 되면 또 돈이 없고 이래갖고. 올해는 이제 문서 하나는 들어와. 5월달, 8월달, 11월달, 12월달. 예, 네, 네?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때 움직여서 올해는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지 본인 애들한테 운기가 도는 거. 이건 좋은 기운이에요. 그 대신 2월달, 3월달에는 어디 남의 상가집까지 못 말고. 예. 그리고 아빠는 장검사 언제 해봤어? 1년 됐죠. 매년 받으니까. 장이 조금 안 좋지 않아? 요즘 아, 살이 많이 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막 지방했으니까. 코로나 때문이만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내 자리 변동, 직장 변동은 없어. 네. 올해는 이제 내 움직여서. 그리고 아직은 내 사업하려고 뭐 하려고 움직이지 말래. 근데 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와이프 명의로.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막 바꿔가면서 하고 있긴 한데. 내 명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제 명의로는. 왜냐면 좀, 아빠 명의로 하면 돈이 안 모여. 근데 지금도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어딘데 돈 나가고, 뭐 하려고 하면 돈 나가고 지금 계속 이래. 몇 년째 이래요. 근데 돈은 못 벌지 않았어. 네,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아, 또 제가 또 막 써잖아 많이. 네, 솔직히 쓰기도 쓰고. 네, 근데 이상하게 또 나갈 데도 많고. 그 씀씀이가 크신 건 알죠. 예. 네, 알죠. 그거를 줄여야지. 쓸 건 다 쓰고. 그러면서 뭘 안 쓰지도 않는구만. 네. 그래놓고 다 돈 안 모였다는 사람들 다 말 들어봐. 맞습니다. 안 쓰지 않아. 살 거 다 사고 쓸 거 다 쓰고. 차 사고 뭐 하고 다 하지. 집은 안 사도 차들은 다 좋은 거 끌고 다니더만. 그렇더라고. 답답하네. 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몰라. 올해는 뭘 장 관리하고 좀 조심하고. 사모님은 이제 저기 자궁 관리하고 위가 안 좋으셔. 이게 스트레스야. 화병도 있고 혼자.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만 조심하고 움직이라고. 그리고 큰애랑 자꾸 다투지 말라고 그래. 왜 서로가 자꾸 앙숙이야? 아니 뭐 그렇진 않은데 이제 애가 이제 좀 크니까. 큰애는 이제 6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다독거려야 돼. 그리고 걔는 칠성에도 잘 빌어줘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문서원 하나는 이제 그런 거 문서원 하나 있고 집 문서원 하나 있고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원래 그 대신 올해는 이제 북쪽을 피해야 돼. 북쪽이요? 응. 북쪽. 아, 좀 하는 게 좀 다른 거 새로 한 지 몇 개월 된 게 있는데 조금 안정화 돼가지고 지금 계속 좀 늘리려고 그러거든요. 어디 주소가 어떻게 돼? 지금은 백석동에다가 하고 있고. 지금 제 온양. 온양온천역 앞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옮기려고 그러는데. 옮기는 게 아니라 늘리는 거죠. 늘리는 거. 그건 냅두고. 네. 하나 더 늘리는 거죠. 거잖아요. 네, 늘리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좀 들어오고 해야지 좀 운영이 되는데. 근데 지금 경기도 안 좋지 않아 솔직히. 네. 근데 이게 이것도 불법도 껴있잖아. 그렇죠. 껴있죠. 이게 단속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정좀 해야 되겠네. 조심 좀 해야 되겠네. 움직여지는데요. 몰라. 지금 무슨 컴퓨터 기계 같은 것도 있어요? 컴퓨터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뭔가 몰라. 반은 합법이고 반은 불법이고. 네. 이건 배달대행 하면서 이제 일수를 해요. 일수. 일수를 하는데 이제 뭐 배달대행을 늘릴 거예요? 일수를 더 늘릴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제가 기사들한테 돈도 나가고. 기사들이 항상 이제 뭐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융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토바이 뭐 구매하고 이럴 때 좀 우리가 대출해주고. 근데 이제 다른 데보다는 좀 적게 받는 거죠. 왜냐면 3월달, 7월달에는 아빠한테는 관살이세요. 이때는 좀 의심이 가든지 뭐라든지 이때는 좀 피해하셔야 돼. 그리고 그 직원으로 쓰는 거야? 아빠가 저거를? 그건 뭐 거의 대행을? 직원도 있고요. 예, 예, 데리고 일하는 이제 관리자들이 있고 나머지 일반 기사들은 그냥 뭐 프리로 타는 거고. 아빠가 데리고 있는 애들 4명 있어? 4명? 예, 더 있죠. 4명 더 있죠. 근데 거기 누가 책임자처럼 하는 애가 하나가 예, 있어? 있어요. 예.
얘를 좀더 키울 거야. 예. 얘는 머리는 좋아요. 돈 욕심도 많고. 근데 어느 정도 제재는 해줘라 자꾸 그래. 너무 키우려고. 장난치려는 것 같기도 좀 한번 어? 예. 좀돈 장난치려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요거는 잡아줘야 돼. 예. 못 잡으면 아빠 얘가 흔들 수 있어. 네, 그렇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거는 잘 해놔야지 아빠한테 손해 안 가는 거야. 네. 응? 그리고 어린애 하나 데리고는 애 있어? 어린애들도 있죠. 애 제일 어린애. 걔 운전하고 다 해? 예. 다음. 응? 면허 다 있어? 예. 걔는 몰라 막둥이라고 있는 애는 걔는 운전 좀 천천히 좀 다니라고 그래요. 아, 요즘 사고 막 일주일 한 번씩 해서 막한 명씩 돌아오면 사고 나니까 진짜 정신은 없네. 그리고 이런 거를 아빠가 하면은 원래 정월이 되든지 애들 다 놓고 아빠가 한 번씩 풀어야 되는 거야. 구슬해야지 왜안 해? 응? 보는 것만 좋아하지. 응? 이제 좀 근데 지금 저기 온양 쪽에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할게 계획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할게좀 이제 좀더 커가지고 그거는 조금 올해를 미루면 안 되냐 그래. 네 그래도 안 그래도 저도 계속 너무 무리하게 지금 계속 늘리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그것까지 하지 말고 5년까지 늘릴 수 있어. 그거까지만 올해 마무리 짓고 올해는 정비하래. 응? 잘못하면 9시월 동짓 달에 뭐 하나 큰 문서 늘리면 요때 물리면 자꾸 내가 돈이 다 잘못하면. 또 까먹는 건가? 그럼 맨날 새빠지게 개미처럼 일해갖고 조금 모아놓으면 털리고 조금 모아놓으면 딴 데다 메꿔야 되고. 응? 왜? 하나가 되면 하나는 맨날 죽수거든. 그렇긴 해요. 응? 그러니까 기운이 아직 그만큼 안 컸다는 거야. 안 큰데 내가 거기다 자꾸 오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좀 피하셔야지. 그러니까 올해는 5년까지는 벌려도 돼. 운영이 예. 응, 고 이상 하나 더큰거 벌리면 돈 왕창 날라갈 수 있어. 응, 그것만 좀만 피하고 올해는 차라리 집 사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야 되겠네요. 응, 그건 남는 거요. 예. 응, 이게 다 사서 움직여 놓으면 그래도 괜찮다 그래. 그리고 내년 그 해운년 바뀌어서 또 2, 3, 4, 5월 달엔 또 문서 오나 그또큰 거더라. 그때 뭔가 일을 저질러도 그때 움직이는 게 내년에 지금 괜찮다 마음이 그래. 좀 급해가지고 급하면 맨날 아빠 실수해. 이것도 막 주변에서 자꾸 이제 뭐 도와달라고 투자하라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잘된 적이 없어요. 근데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응? 돈은 못 벌진 않으니까 그냥 쉬엄쉬엄 가면 돈벌수 있어. 나만 급해가지고. 그리고 씀씀을 부려. 네. 응? 그래야지 아빠가 돈벌수 있는 거야. 응? 금방 또, 왜냐면 쉽게 버는 돈 쉽게 나간다 그러잖아, 옛날부터. 요즘에 그렇게 뭐 술도 많이 안 먹고 막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 쓰는 거에 그냥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차 사지 마요. 네. 차 사면 사고 수 많으니까. 그래서 5월달, 6월달은 어디 상가집 가지 마시고. 그때만 좀 피하는 게 아빠한테 좀 괜찮아. 그리고 궁금한 거 있어요? 뭐라 해야 되지? 자꾸 이 여자 쪽 자꾸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자꾸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좀 있어요. 생긴다는 게 아니고. 아빠는 내가는 절제는 하는데 응? 들어올 수밖에 없어 아빠한테는. 자꾸 예, 찾아져가지고 아씨 생각 안 할라 그래도 남자는 뭐 대부분 그러는 것 같긴 한데 하룻밤 풋사랑은 괜찮다 그래. 모르겠네. 응? 안 하진 않잖아 솔직히. 응? 근데 그게 길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예 그 길게 안 왜냐 한번 딘 적이 있어갖고 왜냐면 아빠는 한번또 정을 또 홀딱 주면 많이 줘. 아예 안 주는 게 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긴 한데 아 그니까 그 자꾸 그렇게 생각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좀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거 누구나 다 생각나. 아빠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남자들한테 물어봐. 응? 응. 그게 그죠 안뭐 생각나는 게 거짓말이지. 그렇긴 하죠
그냥 제가 그냥 절제만 하면 돼. 아빠는 내 자. 그게 어쨌든 아빠 한 3년 전서부터 그래도 좀 많이 내려진 거야. 예, 맞아요. 응? 그때쯤 해갖고 한번 사도 안 왜냐면 될 뻔했지. 그 전에 한바탕 당했거든. 예. 홀딱 당해서 이제 3년 전도 조금 낮은 거야. 예. 응? 그렇게 당해봐야 아는 거야. 그러게요. 응? 근데 올 내년엔 또 없다가 내년 또돈 벌고 나면 또 아빠 또그짓 하게 돼 있어. 네. 봐야죠. 응? 조심해. 왜냐면 돈이 화근이거든, 아빠한테. 돈만 여유 있으면. 그리고 직장은 이번에 다시 복직을 했는데, 여자는 다녀요, 어쨌든. 그래서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고정 월급은 있어야 되잖아. 다니는 게. 그래서 부서를 한번 옮겨볼까. 그냥 있는 자리가 낫다고 자꾸 그래.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왜 일도 힘든 것도 아니고. 예, 건너편에 그냥 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응. 대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럼. 예. 근데 뭐돈 따박따박 주겠다. 그래서 이제 한두달 쉬고, 원래 한 1년 쉬려고 그랬는데, 뭘 쉬어 아, 쉬기를 씨, 안 돈이 되겠더라고. 그 없는데. 쉬니까. 나가니까 쉰다고 그만큼 주는 데도 그러니까 그거는 꾸준히 가져가고 없고. 예. 부업적으로 이거는 벌면 괜찮아요. 대신 내 명예로 뭐 하려고 하지 마요. 예. 그것만 잘 지키면 그래도 노년까지는 돈은 있어. 그 대신 이렇게 자꾸 잔돈풀이 나가는 거는 차라리 조상을 대우하고 움직여. 응? 그럼 차라리 그런 걸 사고수를 좀 줄여놔야지 더 좋은 거야. 앞으로 더 키우면 키우지 줄이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하나를 딱 정해놓고 다니셔. 근데 아빠도 의심병이 많아서. 의심병이라기보다는 못 뭐라 믿는 거야, 못 이게 믿는 거.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게 자꾸 확인받고 싶은 거야. 근데 뭘 맨날 여기저기 맨날 확인하고 뭐할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이게 찾아다니는 것도 그냥 솔직히 가족이든 누구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얘기를 좀 털어놓으려고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정확하게 하고 늘 하나를 정해놓고 다니. 이쪽 저쪽 다니. 그래야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응? 한 집에서 5년, 10년, 7년을 다녀야 그분하고 이제 맞춰서 가는 게 있단 말이야. 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도움을 받는 거야. 그걸 못 찾은 것 같아요, 아직. 저기도 있었는데 거기는 또 본인이 어려우니까는 안 되더라고. 본인이 아예 삶이 어려우니까 그분은. 예. 오히려 내가 막 도와주고 있고 막. 그건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다 수준이 비슷해야 돼. 예. 그래서 또딴 데는 또 얼토당토당하게 무슨 구슬 뭐 5천만 원짜리를 하라고 그러셨나. 그거는 예. 아니고. 아니, 구슬 뭐안 해본 건 아닌데. 안 해본 건 아닌데. 예,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뭐 하는 거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럼요. 해보기도 해봤고. 또 뭐, 나 좋게 빌어준다는데 누가 뭐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한 군데를 딱 5년만 다녀봐. 그러면 아빠 또 바뀌어. 찾아와야 다 도와줄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테니까. 한번 기회 편안할 되면은. 때 오셔. 예, 지금은 우리 지금 정신도 좀 없고 뭐라 해야 되지? 마음이 안 잡혀가지고. 요거 지나갈랑. 예. 어차피 우리도 이럴 때는 바빠. 아, 그리고 지금 저거 재판 진행 중인 게 있어갖고 저거는 두번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원래 좀 휴직한 것도 있어요. 저것 때문에 잘못될까 봐. 원래 제가 뭐 깊게 관여된 건 아닌데. 그 여자 또 하나 걸린 문제 그때 된 문제는 아빠가 예. 연류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있어. 잘 무마 되는데 내가 이제 한번더 걸리면 이제 아빠는 그죠. 이건 똑같은 건안 해야죠. 모르지. 예, 안 해야죠. 아, 응? 잘못 엮여갖고 이상하게 돼갖고 유치점을 나갈 때 했나. 그게 관살이야, 관살. 예. 이게 뭐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아니야. 같고, 예. 주변 사람도 좀 챙기긴 해야 되는 것 근데 나한테도 있으니까 같고. 그런 관살이 있으니까 예. 같이 엮이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그래야지 내가 자 그래서 어디를 잘 믿으면 이제 그런 걸 같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한번 굿하고 그냥 땡치지 말고. 그러면 하나만 해요. 그렇죠. 그럼 난 돈만 쓰고. 그죠? 그런 것만 잘해서 움직여. 몰라 요번 거는 넘어갈 수 있대. 예. 지금 뭐 동업 이런 건안 맞죠? 안 누구랑? 돼, 안 돼, 하지 마. 그냥 혼자 하는 게 낫죠? 혼자 해도 차라리 더나속 편하고. 맞아요. 누가 걸어놔봐. 괜히 그거 신경 쓰고 뭐하고. 돈은 돈대로 난
못 벌고. 그러니까 신 아,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혼자 하셔요. 알겠습니다. 아시죠? 네. 네.